달고 나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자긍심은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40회 아시아 트랙 선수권 대회 첫 번째 경기, 오후 첫 번째 경기입니다. 남자 주니어 스프린트 8강전. 이어서 주니어 남자 스프린트 8강. 1조에 출전하는 인도의 라이톤 잠 선수와 말레이시아의 말롤 후사인 선수인데, 이 선수들 인도의 이제 라이톤 잠 선수는 예선 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지금 이 경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만놀 후사인 선수가 예선 기록 8위의 기록으로 올라온 선수죠. 네, 아무래도 1위와 8위의 경기이다 보니까 이 준준결승에서는 아무래도 기량 차이가 조금은 많이 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인도 선수의 손쉬운 우승을 예상하지만은 그래도 이 스프린트 경기는 두 명의 선수가 세 바퀴를 돌면서 서로 심리 싸움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출발선에 정렬을 마쳤습니다. 293번 인도 대표, 236번 말레이시아 대표. 인도의 라이톤 잠, 말레이시아의 만론 후사인 두 명의 선수가 출발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두 선수가 이제 세 바퀴 250m 트랙 세 바퀴를 돌면서 총 750m의 거리를 주파하는데, 처음부터 사이클의 특성상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고 세 바퀴를 돌면서 이 선수들이 앞선수와 뒷선수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심리전을 펼침으로써 앞선수와 뒷선수의 팽팽한 신경전을 보시면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서는 이 두 선수가 최대 스피드를 올릴 건데, 그때 최대 시속은 70km 이상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마지막 한 바퀴에서 두 바퀴를 보는 관점도 크지만은 마지막 한 바퀴에서 선수들의 폭발적인 스퍼트를 보는 것도 재밌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마지막에 피치를 누가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느냐가 이 승부의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단거리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는 패할 수 있는 관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매 순간 긴장을 하면서 최고의 경기력을 펼쳐야 됩니다. 자, 뒤쪽에서 계속 자리를 노려보고 있던 인도의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제 두 선수 마지막 남은 작전을 이제 펼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위와 8위의 경기이기 때문에 인도의 라이톤 잠 선수가 워밍업 하듯이 편하게 1승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자, 1차전 라이톤 잠 선수가 먼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8강전부터는 3판 2선승으로 진행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말레이시아 선수가 기량이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1라운드에서 졌지만은 2라운드에서는 또 다른 전략으로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반드시 2라운드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톤 선수가 최대 시속이 66.753km가 나오면서 일단 1차전을 승리로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니어 선수이다 보니까 엘리트 선수도 보다는 시속이 조금은 떨어지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위와 8위의 경기였기 때문에 라이톤 잠 선수가 쉬운 경기로 워밍업하듯이 1라운드를 승리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8강 2조 경기를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강서준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강서준 선수 그 스프린트 경기에 특성화되어 있는 선수이고 첫날 경륜 경기에서도 2위를 차지하면서 좋은 출발을 하면서 이 경기를 위해서 어제 하루 휴식을 하면서 체력은 많이 강화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 강서준 선수의 맞서는 상대는 일본 선수입니다. 이치다 류토 선수가 함께 경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보셨듯이 강서준 선수는 예선 2위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손쉬운 승리를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일본 선수 또한 일본이 단거리 종목에서 전통도 있고 강세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선수의 이 주니어 선수도 선배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강서준 선수가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경사가 높기 때문에 처음 출발해서 낮은 시속으로 가다 보니까 경사면에서 그 정도의 시속을 못 얻고 얕은 시속으로 가다 보니까 천천히 가는 시속에서 벨로드룸에서 미끄럼이 있으면서 낙차를 하게 됐습니다. 네. 보시죠. 자, 여기서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게 시작해서 부상은 안 이어진 거고 시속이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기재 트러블도 없고 선수가 부상도 없이 강선우 선수 또한 이 스프린트 경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또 이 스프린트 경기의 묘미를 또 한번 보여주는 네. 자, 급하게 일단 자전거의 상태와 선수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해봤고요. 강선중 선수는 일단 무리 없이 다시 돌아서 출발 지점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첫날, 둘째날, 셋째날 이어서 선수들이 낙차에 이은 큰 부상들을 얻었는데 오늘도 낙차 사고 없이 선수들이 멋있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해야 될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상은 절대적으로 조심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또 엘리트 선수가 아닌 주니어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준비를 하는 또 각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될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성적보다는 안정과 부상에 유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더 큰 대회에서 자신들이 이런 목표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다시 출발선에 나란히 위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이렇게 낙차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위축이 될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강선준 선수 그 부담감을 충분히 이겨내고 1라운드 승리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출발을 했고요. 강선준 선수가 앞쪽에서 레이스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두 선수 간의 탐색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고 여러 가지 카드를 가져왔을 텐데 앞선 일주의 경기처럼 마지막 한 바퀴 타종을 알리는 한 바퀴 타종 소리가 들리면은 그 여러 장 카드 중에서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 있는 카드로 승부를 걸 겁니다. 네. 일본의 이치다 선수가 앞조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게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선준 선수 지금 이치다 선수를 계속 압박해가면서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는 대한민국의 강선준. 네, 이제 두 선수에게 남은 바퀴는 한 바퀴입니다. 이제 강선준 선수 네. 마지막 카드 꺼내서 이제 스퍼트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 간격 좁히고 네. 따라붙습니다. 바깥쪽으로 강선준이 네. 속도를 높여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 마지막 결승선 네.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선준 선수 처음에 낙차 사고 있었지만은 어린 선수인데 그래도 강한 정신력으로 그 압박감을 이겨내면서 1라운드 첫 경기를 가져오면서 2라운드에서 좀 더 쉬운 경기로 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낙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극복해내면서 1차전을 승리로 가져가는 대한민국의 강서준 선수입니다. 이치다 선수가 조금은 이른 타이밍에 나오면서 좀 간격을 벌려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강서준 선수가 바로 따라잡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선 라운드에서 강서준 선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2위로 통과를 하고 이치다 선수는 7위로 통과했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차를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 승부수를 띄웠는데 강서준 선수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만의 경기로 임해하면서 자신있게 이치다 선수를 추월하면서 1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3조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우림 선수 그리고 인도의 양렘 선수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네, 이 두 선수 경기 또한 흥미진진하고 최우림 선수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4일째 접어들고 있어서 체력에 좀 피로 호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수 이제 주니어로서 이번 대회가 마지막 대회이고 본인 커리어에서 3관왕을 이뤄놨고 4관왕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 체력적인 면은 정신적인 면에서 이겨주리라고 믿고 또 인도 선수 또한 올해 8월 독일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서 열린 단체 스프린트에서 우승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최우림 선수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자와 강자의 맞대결 두 선수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두 선수가 결승에서 붙어야 되는데 운명의 장면이죠. 네, 결승에서 붙어도 이상하지 않은 두 선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효린 선수가 앞쪽에서 뒤에 양댐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벨로드롬의 높은 쪽을 이용하다가 이제 코너를 이용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최효린 선수 계속 뒤에 양댐 선수를 견제하면서 앞으로 안 보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주로로 가고 있는 이런 거는 평소에 많은 훈련량이 되기 때문에 네. 앞을 안 보고도 뒤 선수를 보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주로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반 남은 상황에서 최우림 선수 이제 자신만의 자신 있는 카드를 꺼내야죠. 두 선수가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최우림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최효림 선수가 앙댐 선수가 화면으로 보시면 다시 보시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큰 부상이 없어야 되는데 강서준 선수에 이어서 또 최효림 선수도 탄력을 붙이고 최고 시속을 올리는 상황에서 낙차를 해서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앙댐 선수가 네. 치고 나오니까 아래쪽 내려가서 같이 들어가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 슬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최우림 선수가 컨트롤을 못해서 낙차한 거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최우림 선수 큰 부상은 아닌 거로 보면서 또 요 노면이 목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처 부위도 보면은 큰 부상은 아닌 걸로 보지만은 최우림 선수 얼굴 표정도 괜찮지만 그래도 낙차 사고가 없이 이 충격이 대단하거든요. 네. 빠른 시속에서 이렇게 낙차한다는 거지. 경기 보기 지금 네. 그래도 상당히 마찰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속을 올리면서 방금 같은 슬림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많은 훈련한 선수들에도 이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최우민 선수 걸어가는 모습 보니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서 네, 다행입니다.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양댐 선수도 약간 접촉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서로 이 양댐 선수도 최우린 선수의 자전거에 접촉이 있으면서 약간의 부상을 입은 것 같긴 하지만은 이 선수는 또 단거리 선수들 잠깐 빠른 대처와 순발력으로 사고를 벗어날 수 있었고 최우림 선수는 지금 치료 후에 다음 경기를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주로 큰 부상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3주의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양댐 선수도 부축을 받고 나가고 있는 모습. 네, 항상 매일매일 대회가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이 미래를 짊어지고 갈 선수, 어린 선수들인데 낙차나 부상이 없이 선수들이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양댐 선수는 계속해서 부축을 받고 있고요. 우리 최우림 선수가 치료받는 곳에 강서준 선수가 같이 가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팀 동료이고 다음에 다시 또 만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같은 대한민국 동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 동료가 아니더라도 같은 자전거를 타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 동료이고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종종 안부를 물어보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3조까지 1차전 경기를 펼쳤고요. 이제 4조의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4조는 중국의 한팽지의 선수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아흐마드 나제리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이 두 선수도 중국의 한팽지의 선수는 예선에서 4위로 올라왔고 말레이시아의 아흐마드 선수는 5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선 1, 2, 3조 선수들보다 기량 차이가 크지 않고 두 선수가 4위, 5위였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정말 팽팽한 긴장감과 팽팽한 승부를 펼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조가 바로 이 4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출발 전에 눈을 마주치면서 사기를 꺾기 위해서 네. 매서운 눈빛을 보여줬는데 경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출발했고요. 앞쪽에서 한팽지의 선수가 레이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존 이 단거리 종목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불과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대만, 말레이시아 이런 선수들이 경기력이 상당히 향상되면서 이 일본과 중국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이 8명 중에도 말레이시아 선수가 2명이나 아직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선수가 4위, 5위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선수 누구 하나 섣불리 먼저 성공을 못 펼치고 상대방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 많은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라인을 좀 타면서 말레이시아의 아흐마드 나제리 선수가 속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밀리지 않는 중국의 한팽지에 선수의 라인 다툼 그리고 마지막 바퀴로 돌입했습니다. 마지막 바퀴라인 타종이 울렸고 자 이제 두 선수 자신만의 최고의 스퍼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아흐마드 나제리가 바깥쪽에서 크게 돌아나옵니다. 네, 두 선수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거의 동시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네, 잠시 후에 심판들의 이제 포토 피니시로 봐야겠지만 아흐마드 선수가 이겼다고 화면에 떴습니다. 이 스프린트 경기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눈여겨보셔야 마지막에 어느 선수가 승자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 우리 동계 스포츠 중에 쇼트트랙과 약간 유사한 느낌도 좀 느껴집니다. 네. 쇼트트랙에서는 발로 밀어넣기를 하지만은 이 사이클 종목에서는 바퀴를 먼저 밀어넣는 네. 그 테크닉도 이 선수들한테는 매일매일 훈련을 그렇게 겸하고 네.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돌아나오면서 추월을 했던 나제리 선수가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남자 주니어 스프린트 8강전 1차전 경기를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자 엘리트부 경기입니다. 역시 스프린트 8강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